마약왕 한씨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쪽에 물건을 보낸 것이 거의 유통되던 마약의 한 70%가 제 손을 거쳐서 밀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도 세간에 검색이 안 됐다라는 거, 그거는 운이 도왔는지 세관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는지 군 비호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의 비호 없이는 마약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시가 3,700억 원, 무려 110kg이 넘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적발되는 마약 범죄는 그 규모가 커지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에서 버젓이 마약이 제조되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중국인 기술자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에 마약 소지 제조 또 키 같은 데다가 금융창 받을 거야. 호텔방은 마치 마약 공장 같았습니다. 중국인 기술자는 이곳에 한 달 가까이 머물면서 마약 3.6kg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거 뭐 어땠어요? 관세청이 적발한 밀반입 마약 건수는 2018년에 급증합니다. 그 양 또한 400kg을 훌쩍 넘겼습니다. 1,400만 명가량이 동시 투약 가능한 규모입니다. 마약 밀반입 건수가 늘어나고 형태가 다양해지고 적발은 점점 더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지죠. 들어오는 것들이. 운반 수단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저소득층, 특히 구직난에 지금 이제 놓여 있는 청년층이나 주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무료 관광이랄지 고수익의 알바 이런 것들을 미끼로 해서 대리 운반시키는 거죠. 좀 이런 형태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마약을 그 해외에서 가져와서 국내에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는 일은 없죠. 결국 누군가한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그게 노출을 덜 되는 어린아이들 또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약을 먹일 수도 있고. 들여오려던 마약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었고 환각성이 매우 강한 마약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들어 정치인 자녀들이나 재벌 3세들의 마약 범죄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SK3세인 최영근 씨와 정연서 씨가 같은 액상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마약을 왜 계층과 연령대를 넘나들고 역사가 오랜 필로폰에서 액상 대마와 같은 신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마약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